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는데 재정분권 측면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그동안 도로나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등은 국가기관인 경찰청의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시군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록, 과태료 부과 등 571개의 국가 사무가 지방에 이양됩니다. 조례도 집행부나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도 사업 예산을 지원해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 지방의회의 수권인 정책보좌관이 도입되고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도 단체장이 아닌 의장이 갖게 됩니다.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 속에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당초 지방에선 1,119건의 국가 사무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7대 3이 아니라 6대 4까지 저는 재정분권이 확대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은 연방제 수준의 어떤 분권 또 지방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법 개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